백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그냥 백세 맞이할 수는 없고 꼭 백세를 살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 천 가지를 뽑아서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킨슨 질병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그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1917년에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증상을 가진 질병이 다 있네. 그래서 처음으로 파킨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증상을 가진 질병이 있다 하고 밝혀냈기 때문에 후대에 이 질병을 처음으로 이 발견한 사람이 파킨슨 의사니까 그 의사의 이름을 따라서 파킨슨 질병이라고 하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밝혀낸 의사의 이름을 따라서 파킨슨 질병이다 했고 이분은 그냥 이름 정도나 붙여준 정도로 끝났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장 마르탱 샤코가 파킨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야 이런 질병이 있네 이 질병을 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 자기보다 앞선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이 옛날 선배 파킨슨 선배님 이름을 붙여주자. 파킨슨이 이름을 직접 붙인 건 아니고 후대에 장 마르탱 샤코가 이 질병을 파킨슨 질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파킨슨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191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파킨슨 질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의 이 의사들이 많이 보는 그 옛날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그 옛날 옛적의 이 한의학 그 고서에도 보면은 이미 파킨슨 질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질병이 있다 하고 써놨는데 떨림이 있어요. 떨림, 경직, 굳어요. 얼굴 근육이 굳어요. 그리고 머리를 웅크리고 머리가 이렇게 웅크려지고 눈은 한 곳만 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가 한 곳만 봐. 그리고 몸통은 앞으로 숙이고 걸을 때 떨림이 있다. 질병에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딱 무슨 질병이에요? 요즘에 파킨슨 질병과 똑같아요. 그 당시 뭐 어떻게 파킨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리는 없지만은 한의학에서도 몇천 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오늘날 파킨슨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 질병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질병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하고 쭉 나열이 된 사실을 봅니다. 또 이 인도에서는 이 우리나라 이 한의학처럼 그런 전통의학을 아유르베다라고 그러는데 아유르베다 그 수천 년 전의 고서에도 지금 보면은 요건 파킨슨 질병을 얘기한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캄파바타라는 질병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파킨슨 질병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캄파, 이건 떨린다는 뜻이고 바타는 이 움직임, 떨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날 병명으로는 이것은 파킨슨 질병을 얘기하고 그 옛날에 인도에서도 파킨슨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질병을 얘기하면서 요런 식물을 먹으면 그 증상이 사라지고 손떨림이 없어진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뭘 먹었을 때 그 떨림이 없어졌나 하고 보니까 그 식물이 콩이었습니다.
콩. 콩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는데, 무쿠나라고 하는 콩이에요. 무쿠나 콩. 또, 벨벳 콩이라고도 부르고, 또, 카피카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이렇게 생긴 콩이에요. 그런데 그 콩을 먹었더니 그 캄파바타 증상이 사라졌다. 여기까지 문헌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구를 딱 해보니까 그 벨벳 콩을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레보도파, 천연 레보도파 성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파킨슨은 뭐가 부족한 질병입니까? 도파민이 부족한 질병이에요. 그럼 도파민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바나나 많이 먹으면 파킨슨에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파민 형태로는 뇌 관문을 통과를 못 합니다. 도파민이 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나나 속엔 도파민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게 뇌 관문을 통과를 못 해요. 그런데 약간 변형된 레보도파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벨벳 콩 속에는 천연 레보도파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현대 영양학적으로 밝혀지고 또그 옛날에 인도에서도 요걸 먹으면 그 증상이 없어진다라고 또 문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보도파는 합성으로 만든 딱한 가지 합성 레보도파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하나만이 아니고 얘들이 몸속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때에 필요로 되는 종합적인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 합성 레보도파하고는 조금 부작용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킨슨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지, 그래서 파킨슨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예를 들어서 이 감각신경 쪽에 이제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목이 컬컬하다 하는 것은 이 감각신경 세포가 뇌세포 중에서 딱 잡아내겠죠. 물을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컬컬한데, 요걸 분석하는 감각신경이 딱 이걸 찾아내가지고 신호를 보냅니다. 컬컬한데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물잔 가지고 올수 있는 요 운동신경에게 전보를 치는 겁니다. 전보를 치는데 축삭돌기라고 하는 전선으로 신호를 보내요. 컬컬하다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 해답으로는 물잔 가져와 하고 전기 신호로 축삭돌기라고 하는 전선을 통해서 찌지지지지직하고 물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 손을 움직이라고 하는 운동신경 세포도 있지 않겠습니까? 뇌세포에. 그러면 운동신경 세포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감각신경세포에서 목이 컬컬하니까 물잔 좀 가져와 하고 전기 신호를 보내고 보내는 쪽은 전선 길이가 깁니다. 요걸 마중 나가는 쪽은 짧아요. 그래서 딱 만나서 받아오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텐데 요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가 만나는 접선 장소에서 이 전선이 끊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40만 분의 1cm의 공간이 있습니다.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전기 신호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신호가 넘어가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찌지지지직하고 감각신경 끝부분, 시냅스 부분까지는 전기 신호가 달려가고 그다음에 40만 분의 1cm 공간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전기 신호가 도파민과 같은 화학적인 물질로 번역을 합니다. 바꿔 타요. 그래서 40만 분의 1cm는 전기 신호로 온그 정보를 도파민이 번역을 해가지고 떼부르르 굴러가요.
그러면은 이 운동신경세포 쪽에서 그 도파민 수용체가 딱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는데 이 손 움직이는 끝까지 언제 이게 굴러서 가겠어요? 신호가 너무 느려. 그래서 컬컬하다 그랬는데 물은 내일 아침에 마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40만 분의 1cm 부분만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로 굴러가고 일단 굴러만 가면은 다시 전기신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에서는 아주 빠르게 전기신호가 찌찌찌찌찌찌 하면서 손가락 끝까지 전달이 되고 물잔을 입으로 딱 가지고 오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컬컬하다 아주 부드럽게 물잔을 입으로 매끄럽게 와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파킨슨 병이 걸리면은 흑색질에서 문제 있든 시냅스 쪽에서 문제가 있든 도파민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먹고 싶어 하고 전기 신호가 10개가 왔는데 도파민이 파킨슨이 걸리면은 적어지기 때문에 5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10개가 왔고 도파민이 풍성한 사람들은 도파민이 10개가 그대로 번역이 돼서 전달을 해주면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물 먹고 싶어 그러면은 부드럽게 물잔을 입에까지 가지고 오게 돼 있는데 파킨슨이 걸리면 물 먹고 싶어는 전기신호로 10개가 왔는데 도파민은 5개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가지고 와야 될지 말지 이렇게 떨리면서 받듯이 가지고 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 질병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파킨슨 질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원인을 하나씩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이 질병이 호전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 질병은 이 뇌세포 중에서도요, 대뇌, 소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중뇌, 중뇌 옆에 이 흑색질이라고 하는 도파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흑색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면은 손가락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부분 다르고 발가락 움직이라고 하는 부분 다 다르겠죠. 이 뇌세포 운동신경 쪽도 혓바닥 움직이는 쪽 통제하는 쪽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흑색질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이 어떤 부위를 움직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 전달이 돼, 배달이 돼. 이 흑색질이 배달이 되면은 혓바닥에서 말을 할 때면은 전기신호로 아라고 해라. 그러면은 도파민이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도파민이 배급이 됐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맛있다, 재미있다,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대로 할 수 있는데 이 흑색질에서 도파민이 적게 배달이 되면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혀가 굳어요. 이게 물이 안 삼켜져. 이 근육이 삼키는 근육이 옛날처럼 100% 부드럽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이 수문장이 하나 있는데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막고 위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숨을 쉴 때는 위장으로 들어가는 쪽을 막고 허파 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하는데 요게 맘대로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물을 마시는데도 기도가 열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걸 살에 걸렸다고 그러죠. 밥풀 떼기가 폐로 넘어가요. 그래서 파킨슨이 왔을 때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흑색질에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느냐. 여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공장이 망가졌는데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들었을 때도 망가지기가 쉽죠. 그래서 최근에 누가 여기를 망가뜨리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니고 얘가 접혀진 방법이 틀려요. 좀 이상 변질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기 흑색질에 가서 달라붙으면 도파민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어디서 올라와 가지고 요걸 이렇게 망가뜨리는지가 최근에, 아주 최근에 밝혀졌는데,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에서 만들어지고 이 장과 뇌세포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된 요 미주신경을 타고 얘가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살펴보겠지만, 아, 원인이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면 파킨슨이 치료될 수 있겠다. 백투에덴에서는 요것을 찾아서 많은 파킨슨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이렇게 독소들이 쌓여서 도파민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 파킨슨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흑색질은 건강합니다. 도파민은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파민을 만들어가지고 도파민을 요 40만 분의 1cm 계곡에서 떼구르르르 하고 굴려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운동신경세포가 딱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 부분에 활성산소가 너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고 생활을 했어요. 산소가 쇠까지 녹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체가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얘가 녹슬었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도파민을 보내줬는데 받아들인 글러브가 녹슬었어요.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분의 1cm 공간 부분에서 연접점, 시냅스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온 것만큼 100% 도파민이 번역을 해주면은 부드럽게 말도 하고 음식도 삼키고 부드럽게 걷는데, 도파민이 부족해져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70% 이하까지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파킨슨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은 어제 오늘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누적이 돼서 지금 얘기한 흑색질 부분이든지 연접점에서 수용체 부분이든지 여기가 계속 평생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50% 내지 70% 정도 기능이 떨어지면 손이 떨리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킨슨 질병을 하루라도 일찍 발견을 하자. 지금은 피를 뽑아가지고 진단하는 법이 새로 나왔어요. 멀쩡해, 지금. 아주 멀쩡한데 피 속에 이 알파시누클레인 성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요대로 몇년 축적된 삶을 살면 앞으로 10년 뒤에, 5년 뒤에 파킨슨이 올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백투에덴 하면은 그냥 파킨슨이 뭔지도 모르고 120살 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걸렸을 때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난 파킨슨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안 걸렸을 때 이걸 듣고 생활을 하면은 파킨슨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킨슨은 주로 이 뇌세포가 녹슬는 노인 시절에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문제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빨리 발견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자동적으로 떨리기도 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사실은 파킨슨이 시작이 됐는데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응? 며느리도 아이고 아버지 나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고, 또뭐 나이 먹었으니까 기력이 쇠약해진 것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좀 초기에 하면 훨씬 편한데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 하나씩 제거해주고, 이미 심하게 진행된 파킨슨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100세 시대가 밀려올 때에 파킨슨 같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